자, 이번 2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기초와 소득세 기초까지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212쪽.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배우다 보면 1세대 1주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용어 정리는 하고 가야죠. 212쪽. 자, 꼭대기 세대. 자, 세대는 뭐다?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 원칙이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1세대 원칙. 그닥 배우자가 있으면 밥풀 떼기들이 어쩔 수 없이 태어나죠.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출제는 다주택자냐, 1주택자냐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세금 혜택이 맞습니다. 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가족.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자, 3번. 원칙은 결혼해야 돼요. 그러나 요즘 젊은 층들은 절반 정도가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네요. 왜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대 경제적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도 있는데 결혼 안 한대요. 혼자 산대요. 좋다. 혼자 살아라. 자, 그 다음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봐줍니다. 그래도 연령이 몇세 이상? 30세 이상. 그래서 30세 이상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정부에서 혜택을 주겠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니은. 배우자가 사망. 왕년에 배우자가 있었죠? 이혼.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세대로 보고. 그 다음 디귿. 연령에 관계없이. 뭐가 나왔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뭐다? 중위소득 미출고. 소득을 쭉 10개로 나열해요.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알바하지 말라 이거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위소득 40% 이상 되면은 뭐다? 1세대 1주택.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봐준다. 다만,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죠? 일정한 소득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1세대가 될수 있어요? 어떨 때? 결혼. 결혼하잖아. 부득이하게. 그 다음, 가족이 사망.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피할 때. 그래서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수 있는 경우는 결혼. 또는 뭐다? 가족의 사망에서. 이럴 때는 1세대가 될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은 별 하나 딱 붙여. 혼인. 자, 혼인했어요. 그럼 혼인 전에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분도 집이 있다. 각각 따로따로 있죠? 혼인 전에 남자도 1주택자야. 그 다음 여자분도 1주택자야. 그럼 혼인 전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받았죠? 이제 혼인하면 어떻게 한다? 1세대 2주택이 돼서 세금상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불리하니까 포인트가 몇년 동안? 5년 동안입니다. 밑줄 그어요. 5년 동안은 어떻게 한다? 각각 1세대로 본다. 5년 동안. 그럼 6년째부터는 1세대 2주택이 돼서 세금상 불리하게 되겠죠?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자, 그 다음, 동거복량. 자, 동거복량은 뭐다? 부모님도 집이 하나 있고, 자녀도 집이 왔다. 합가한 겁니다. 주민등록상. 합가. 그럼 1세대 2주택이죠? 그럼 이에는 5년이 아니라, 즉, 효도주택이에요. 몇년 동안? 네 번째 줄. 자, 몇년 동안이에요? 세 번째 줄. 10년 동안. 자, 10, 과로는 보지 마세요. 10년 동안은 어떻게 한다?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혼인해서 집이 두개 됐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동거복량. 1세대 2주택이 됐다. 불리하죠? 그래서 몇년 동안 혼인은 5년. 5년이에요. 동거복량은 10년.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양괄호 3번. 언제나 나오는 용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 6월 1일. 그래도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 같은 재산이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 과세 대상 및 구분으로 들어갑니다. 제2절. 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과세 대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 재산세 대상은 뭐다? 토지, 건축물, 선박, 그리고 주택, 항공기. 다섯 개잖아요. 토건조 선항, 재산세.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이해, 이해. 이해와 이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는 토건주 선항을 과세할 대상으로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땅부자, 집부자, 고로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다. O. 종부세 대상이다. X. 건축물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그래서 213쪽 꼭대기. 자, 과세 대상. 자, 주택, 토지다. 자, 나왔죠, 드디어? 그럼 모든 주택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종부세는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은 제외합니다. 사채니까. 별장을 그리고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재산세에서 토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했죠? 하나는 분리과세, 하나는 별도 합산, 하나는 뭐다? 종합합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생산 공급 목적은 분리과세, 사치 목적도 분리과세, 사업 목적은 별도 합산,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그래서 이 토지 중에서도 뭐는 제외한다? 분리과세, 별도합산과 종합합산만 과세를 합니다. 분리, 농민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면 안 되죠? 등등등. 그래서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리고 토지 중에서는 뭐를 제외한다? 분리과세 대상은 제외합니다. 그럼 뭐만 과세한다?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 투기 목적. 별도 합산 토지 사업 목적. 그래서 그 박스 02번 별 딱 붙여요. 그럼 종합부동산 세액은 어떻게 나오느냐?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따로따로 법 규정이 다르므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따로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따로 계산한다. 단 이 토지는 뭐와 뭘로 다시 구분한다? 종합합산 토지의 세액과 별도 합산 세액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택 따로, 종합합산 따로, 별도 합산 따로따로 계산하고 합치면 전체에 뭐가 나온다?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반가로 1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액을 합한 금액, 그리고 토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 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 세액을 합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종부세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주택 중에 별장은 제외하고 토지 중에 분리과세 제외하고 건축물 제외, 이런 선박 항공기도 종부세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과세 대상 끝났고 이제 뭐를 배우면 됩니까? 그래서 214쪽 꼭대기. 아주 중요하죠. 박스에 별을 딱 붙이세요. 자, 재산세는 다 동그라미야.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이잖아. 다 동그라미.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 종부세는 뭐다?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그리고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과세 대상. 그리고 세 번째 칸 건축물은 재산세만 과세합니다.
종부세 X, 게다가 가장 기초 종부세를 과세하느냐 아니냐는 재산, 부동산 중에 별장, 분리과세 토지, 그리고 건축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납세무자. 자, 과세 대상은 뭐라고요? 주택, 토지다. 자, 납세무자. 자, 주택, 토지죠? 이렇게. 자, 납세무자, 01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라서 재산세 납세무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납부하는 거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뭐와 뭐?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6월 1일 1차적으로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를 내고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납부한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공시가격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여러분들 기본세는 뭐다? 6억 원 초과죠? 이게 바뀝니다. 이제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6억 원이 아니라 다주택자는 살짝 적어놔요. 9억 원 초과. 개인별로. 이렇게. 올해까지만 6억 원 초과다. 그럼 내년부터는 뭐다? 9억 원 초과로 법이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 지금 본회의를 통과를 안 시켰어요.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바뀐 내용으로 강의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뭐다? 다주택자다. 두 개 이상. 그래서 이 9억은 뭐다? 개인별로 따져요.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9억을 초과한 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인별 합산. 절대로 세대별 합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쭉 나왔죠? 합산한 금액, 초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법인은 투기 목적, 무조건 땅이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된다. 개인. 법인은 이런 거 없다.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둘 다 다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일반적인 경우,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경우 나와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1세대. 집 하나야. 9억 초과는 다주택자를 얘기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2억 초과. 개정법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옆에 책에 딱 적어주라고요. 동그라미 1번.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 아니라 12억 초과. 이거 34회 시험 때 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주택자,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가격,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 초과로 법이 바뀔 예정이라고요? 12억 초과. 그래도 옆에 6억 밑에 적으세요. 1세대 1주택은 12억 초과. 그래서 기초는 여기까지만 해요. 기초는. 나머지는 할 필요 없다, 지금. 자, 그 다음. 쭉 넘어가 봐요, 이제. 자, 222쪽. 기초를 잘해야 돼요, 포인트. 222쪽. 토지. 자, 토지 나와 있죠? 222쪽 피시기 바랍니다. 토지.
자,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 종합부동산,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가 아니라 국내입니다. 국내 전국 토지를 합산한다고요.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분리는 과세 안 합니다. 그럼 밑에 2번 납세모자 별 딱 붙이고,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은 공시가격 얼마 초과 개인별로 합산해서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그리고 사업용 땅이죠.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이거. 그래서 종합 합산은 5억 초과. 기억이 안 날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종5, 종3이 아니라 종로 5가로 가자. 5억 초과.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2번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8억 하면 안 돼요. 사업용 땅이니까 숫자가 제일 커. 80억 초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숫자를 기억해야 종부세를 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 아무런 말이 없으면 9억 초과. 그러나 종합은 5억 초과. 이거는 개정법이 없고 별도는 80억 초과. 종로 5가에 뭐하러 가는 거야? 별 팔러 간다. 별 80억 초과. 9억, 5억, 80억 초과 반드시 기억하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초과부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초에서 주택 얼마 초과? 9억 초과. 종합합산 5억 초과. 별도합산 80억 초과. 단, 1세대 1주택자는 법이 바뀌면 얼마 초과? 12억 초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228쪽 들어갑니다. 자, 부가징수, 납세 절차죠? 228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기준일. 항상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리고 과세권자는 누구야? 국세는 정부가 걷어가는 거죠? 정부니까 세무서. 그래서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주소지 세무서장이 걷어갑니다. 그리고 3번 세금 납세지는 어디일까?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은 단체는 뭐다? 개인으로 봐서 1번만 알면 돼. 거주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가 거주자예요. 주소가 없더라도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 그럼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종부세 납세지가 어디다? 밑줄 긋고 주소지. 그럼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리고 2번은 비거주자. 빚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잖아. 그럼 비거주자는 뭐만 알면 돼? 주소지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국내 사업장 밑줄 그어 소재지. 즉 부동산 소재지야. 여기까지만 아는 거야. 그럼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없을 때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 빚자가 붙으면 사업장 소재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자, 4번 부가징수. 자, 때가 되면 고지납부죠? 정부가 결정한다. 부가징수. 정부 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럼 납기는 겨울입니다. 약 보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말일 하면 안 돼요. 1일에서 15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똑같죠? 고지서를 보낸다.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보낸다? 오른쪽.
납부기간 개시, 딱 아주 개시예요. 개시 5일 전. 재산세와 똑같다. 개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있잖아. 개시가 없다면 틀린 지문. 그럼 납부기간 5일 전 하면 5일밖에 여유가 없잖아. 그럼 연체해버리죠. 그래서 납부기간 개시. 그러면 약 20일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개시자를 꼭 확인하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어요.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다. 신고납세. 신고납부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다. 언제까지? 두 번째 줄 밑줄 긋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한다. 신고한다. 신고하는 거야. 그래도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오니까. 근데 딱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신고를 다시 해야 돼. 수정해달라고.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어떤 경우일까요? 가령 법에 의해서 집부자가 임대사업자. 그럼 법령에 정하는 임대사업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그 주택은 빼줘. 근데 임대사업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해. 그럼 신고를 안 하면 그 임대사업 주택은 다른 주택에 합산해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럼 많이 나올 때는 뭐다? 신고를 아차해서 못한 거야. 그럼 신고를 받아줍니다. 신고를 하면 임대주택 빼줘.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세금이 많이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많이 나왔을 때는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어. 근데 선택해서 신고 납부하라니까 꼼수를 부려. 적게 신고해.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답이네요. 그럼 2번. 일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문제는 신고기한 이내에 어쩌고저쩌고 종부세를 납부하면 되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경우 밑줄 그어 과소신고에서 그럼 뭐가 붙는다? 10%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적용한다. 10% 적용해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할 수가 없죠. 그 다음 그 그림 잘 봐야 돼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다음 종부세 먼저 하자고요. 종부세는 토지문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가 오른쪽.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딱 하나밖에 없어. 종부세는. 그러나 재산세는 주택이냐 토지냐 건축물에 따라 달라지죠? 자, 재산세 봐요. 자, 주택분은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으로 부과하죠.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재산세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그리고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고지서가 2분의 1, 2분의 1 단주택, 재산세, 화살표 재산세 세액이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는 2분의 1이 아니에요.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일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 16일, 7월 말일.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동일. 6월 1일 소유자가 고지서가 날라오면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토지 따로, 주택 따로, 건축물 따로로 납기를 반드시 구분하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받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이다. 자, 그 다음 밑에 5번. 그래도 종합부동산세는 물납할 수 없어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된다. 재산세와 거의 유사합니다. 단 뭐만 달라? 분할납부기간.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많이 나오는 세금이죠. 분할납부 기간이 6개월,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자, 분할납부 요건. 자, 요건 얼마 초과다? 250 초과. 똑같죠? 엔드 1부, 엔드 6개월, 6개월. 재산세를 물어보면 2개월. 자, 넘어가죠. 자, 230페이지 재산세와 똑같네. 자,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금.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재산세는 법조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250을 초과하는 금액, 국세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어떻게 적겠다? 250을 차감만감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2번,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뭐다? 100분의 50 이하. 1번, 2번, 재산세와 동일하다. 그럼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차감한 금액이 분납 금액이고,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 50% 이하를 차감하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분할 납부 신청도 똑같죠?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 이내. 수정고지 똑같죠? 분할 납부 신청하면 고지서를 따로따로 보내요. 어쩌고저쩌고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그 농특세도 역시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자, 부가세. 그럼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내는 세금. 국세는 국세가 따라 붙어요. 납부세에게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뭐다? 농어촌특별세. 농부특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우리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국세는 안 붙어요. 재산세에 병기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농특세, 부가세는 무조건 붙는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 20%.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자, 231쪽 비과세 파트가 나왔죠? 그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면 같은 재산이죠?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를 받습니다. 이런 거를 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231쪽. 준용한다. 준용한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넘겨봐요, 이제. 232쪽. 그다음 기초. 기초 나왔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비교. 자, 기초. 배운 한도 내에서만 정리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동일하다. 6월 1일, 6월 1일. 자, 확정은 다르죠? 재산세는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원칙은 똑같아. 종부세도 과세주체,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종부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선택하면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예외는 선택하는 거죠?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그리고 징수 방법은 재산세는 오로지 고지납부, 보통 징수.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가, 보통 징수야. 그러니까 선택하면 신고 납세, 신고 납부. 이렇게 다르잖아. 그리고 과세표준은 모두 다 가액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종과세, 종과세. 이거 동일하잖아. 그리고 과세대상 부동산은 재산세는 토지건축물 주택. 단,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서는 뭐가 제외돼? 분리과세. 그리고 뭐다? 주택에는 뭐가 제외돼? 별장. 그리고 또 하나 옆에 싹 적어 건축물 X.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주택, 재산세는 다 과세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토지 중에 뭐는 제외한다? 분리과세 제외. 그 건축물도 종부세에서는 제외합니다. 자, 여기까지야. 기초가 여기까지라고요.
기초가 여기까지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오른쪽에 가면은 232쪽. 자, 일단은 세부담 상한 재산세 배웠잖아요.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주택은 법인 제외.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100분의 105. 두 번째는 100분의 110. 세 번째는 100분의 130. 그러나 종부세는 뭐다? 100분의 150도 있고 130도 있다. 이거는 이제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될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개정될 예정인 거는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필수다. 토지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5, 110, 130. 그리고 납세지, 그다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어디라고 한다? 소재지 시군구. 그러나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주소지 어디로 간다? 관할세무서. 자, 우리가 배운 게또 뭐가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복잡하죠? 건축물은 7월 16일. 토지가 9월이에요. 토지건축물 뒤바뀌면 안 된다. 주택은 2분의 1 7월, 2분의 1 9월. 그러나 종부세는 오로지 겨울, 한 길로 간다. 12월 1일부터 15일. 그리고 분납기간 다르죠?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리고 물납. 물납은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 다 필요 없고, 부가세. 재산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20%. 그러나 종부세는 부가세가 뭐다? 농어촌 특별세 20%. 자, 이렇게 해서 기초가 정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반복, 반복, 반복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고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